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8월 둘째 주는 하기 휴가입니다. 이렇게 8월 둘째 주에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이고 그때 화요일인데 강의를 합니다. 광복절이라 해도. 광복절이라 해도 강의는 하니까 차고 없으시고 또 8월 둘째 주는 휴가니까 강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공지를 해도 다음 둘째 주에 들어와요. 강의 안 하냐고. 자, 경술년에 갑신 월에 갑자일에 병인시에 태어난 54세 남자 사주에. 이건 그냥 눈에 확 띄지 않을까? 눈에 확 띄지 않아요? 누가, 선생님들 누가 한번 사주 풀이 좀 해보세요, 이 사주에. 어? 누가 얘기 좀 해봐요. 목화 통명사주. 목과 통명 또. 갑신은 절벽성으로서 살아있고, 갑자는 아까 여기는 고목인데, 다 똑같네. 갑신 경조문에. 네, 임묘진에 꼽힌다. 또. 연간 현관이라서 어려서 꿈이 원대하다. 어려서 꿈이 굉장히 컸죠, 편관이. 경술 개광이잖아. 그러니까. 갑목이 2개라서 2개 대학을 다녔을 수도 있고. 어떤 거? 갑목이 2개라서요. 2개 대학을 다니든지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분검에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목표는 예, 네, 그랬을 수도. 분검. 붕검. 네. 가을에 병화가 있어서 성장목이라서 뭐 조금 장관급 사주라고 하셨었는데요. 신금이 신월에 갑목이 병화 보고 다 자란 갑목이 병화 보고 꽃을 피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술토도 사주 있어서 구자사주. 야, 선생님들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한 1, 2년 있으면 저보다 더 잘해야 돼. 하여튼 더 열심히 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다볼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들 내 기대에 딱 부응을 하시네. 한번 키우는 사주는 맞죠? 근데 언제 키워요? 가을에. 근데 가장 중요한 태양이 있어. 그 씨를 기가 막히게 잘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이 뭐예요? 병화가 이 사주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지는 가정궁인데 신호는 춥죠? 추운데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출처가 있잖아요. 이게 또 핵이야. 가장 중요해. 중요한 글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사주는, 이런 사주는 상당히 기격이야. 갑목 키우는 사주인데, 갑목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개가 있으면 어떤다고? 갑갑에. 누구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주변에. 친구, 형제, 동료 다 항상 경쟁자가 하나 있어. 어디 가나 이 갑목이랑 경쟁자가 있어서 갑갑은 이 사람 뭘 깔고 있어요? 큰 바위에 올라서 있는 절벽성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또 편관을 깔았죠. 편관을 깔아서 경금이 여기서 경금이 나갔죠. 악착 같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뭘 깔았어?
인생을 따랐어. 인생까지 난 좀 점잖은 거고, 점잖은 거. 이 사람 아주 악착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항상 경쟁자로 있는 거예요. 천간이 간목은 교육의 글자죠. 병화식 목화 통명과도 교육하고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하고 인연이 있는데 갑이란 글자 자체가 대학이라 그랬죠. 갑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의 대학과 인연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나가놨어도 두 개의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두 개의 대학하고 인연이 깊고 이런 형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축이 공엽이 돼 있는데 이 축이 천일기인이죠. 천일기인이 공엽된 건 가장 좋은 건데 항상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줘? 축이 도와주는데 축은 나한테 누구? 여자. 정제니까 여자도 되는 거야. 영자도 되고 항상 나한테 도움을 누가 준다? 숨어있는 축 귀인이 도움을 준다.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정제니까 뭐 월급제죠. 월급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축 중에 기토하고 갈게 합을 하니까 문제 생각지도 않게 내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돼요. 또 이 술토는 뭐예요? 불교죠. 근데 조상이 경술 개강이 조상이 괜찮은 가문의 불교 집안으로 잘 사는 거예요. 불교주는 잘 살았고 나도 이 사주 술토 해결이 어렸을 때 유목하게 자랐고 말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고 말년에 호랑이처럼 포열어르고 큰소리 쳐고 살고 아주 그렇게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득득을 받아. 자 그러고 평화가 있으면 1년 내 태양이 떠 있다. 1년 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가을에도 짓고 가을에 간목에 병화 있으면 어떤다고 했어요? 가을에 간목에 병화 일할 시간이 길다. 응? 일할 시간이 길어서. 아, 또, 네. 그리고 또 장하라 그랬죠. 장하. 긴 여름. 다른 남들은 다 남들과 똑같이 들판에서 수확을 했는데 또 들판에 나가보니까 곡식이 수확을 곡식이 아직도 널려있다. 나한테는 긴 여름이다. 긴 여름. 그래서 부자라겠죠. 부자라겠잖아. 간목이 인에다 뿌리를 내렸죠. 얘가 록이죠. 그럼 이 사람은 월급쟁이면 퇴직을 하고도 또 다른 데 가서 록봉을 받아요. 월급생활을 또 하게 되니까 놀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놀지를 않아.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은 간목이 병화보고 꽃이 피었으니까 인물이 훤하죠. 그리고 병화만 있으면은 영민하다, 영특하다, 말 잘한다, 똑똑하다, 말도 굉장히 잘해요. 말도 굉장히 잘하는데 병화가 확산이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쏟아내면은 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자, 운시도 을목이야. 을목이 말 잘하는데 유건, 유는 스트레스 글자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게 정관이죠. 정관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관 직장에서도 받는데 직장에서도 받고 자식 때문에 받는데 운시가 정관이 직장생활에 아주 충실한 거예요. 가정하고 직장하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어떤 직장에 충실하고 어떤 사람 반반인데 이 사람은 오로지 직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다. 또 유가 있으니까 폐는 조심해라는 거고 폐 조심해라. 자. 이게 또 술이 간목에 십이운성으로 뭐예요? 천살 양지 잡수량 양이죠? 양지 예. 절지고 욕지고 예? 걸룩이고 그러죠? 얘가 양이면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컸다 그랬죠? 그러면서 할머니 손에서 컸을 수도 있고 자. 지금 54니까 기축되고 겨울이야. 겨울에 또 이 병화지만 1년 내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잘 나가지. 볼 것도 없어. 이런 사주는 뭐지. 병화 떠 있으면 뭐 간목에 뿌리 튼튼하겠다. 항상 경쟁자가 있을 뿐
근데 연간이 이제 편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 선생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원대했지. 경출 개간이가 큰 국가 조직에서 권력 기관이 근무하고 싶었겠지. 아주 잘하고. 그래도 내 직장도 되잖아요. 내 직장 경출 직장이니까 큰 조직에서 일할 수 있잖아. 아니면은 어디서야? 국가 조직에서 일하자. 국가 조직. 이런 모습도 전달이게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말씀이 거의 맞으시고요. 이분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시고 대학원을 일본서 나오셨고 전공을 두 개 하셨나 봐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은 로봇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하는 일도 대학에서 로봇 만들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나름 조금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아, 이분이 한국가... 병화가 떴잖아. 식상이 뜨면은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 병화가 또 핵이잖아요. 식상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는데 식상이 천간에 떠 있고 지지에만 있으면 실질적인 로 잘 가르치는 거고 천간에도 나와 있으면 명실상부하게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기도 해요. 잘 가르친다. 명교수라고 그래. 명교수 소리 듣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어쨌거나 그 한국에서 기업 같은 데에서도 로봇 뭐 이렇게 AI 하는 거에서도 초빙을 좀 해서 듣고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그 한국인 교수들 그 모임에서도 좀 약간 자응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 잘 나가지. 예. 네. 잘 나가고 집안도 어렸을 때부터 부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출처 때문에 조상도 불교 집안으로 잘 살았고. 불교 집안인 아마 옛날엔 그랬을 것 같은데 현재는 천주교 집안이 되셨고요. 천주교예요? 네, 지금은. 신유술이잖아. 신유술이 불교 아니면 천주교거든. 예. 천주교로 가셨네. 예. 옛날에 조상은 불교였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요 나이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 타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차 멀미. 자가용 참멀미를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 하셨고 그 옆에 있는 그 갑신이 누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만 한번 올렸는데 누나는 조금 일찍 단명하셨어요. 옛날에 누나 사주 올렸어요? 사주를 올린 게 아니라 요것만 잘라서 그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 누나는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젊었을 때. 갑신이? 예예예. 예. 근데 굉장히 미인이셨고 머리도 그래, 좋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신의 경금 미인인데 단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누나네. 예. 누나가 미인인데 단명했어요. 예,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나 봐요. 교통사고로. 그래 하셨고 이분도 젊었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도 많으시고 한데 이분이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앞으로의 금전운이나 재물운하고 건강운 아버지가 한 75세 정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좀 그 정도 나이 요즘에는 70대는 젊으시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실까봐 조금 걱정하는 그게 있고 현재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약을 좀 가끔 드시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뭐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길 수 있는 그 병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축대운이라 이렇게 갑자가 다 천간지지 묶였잖아요. 그게 어떤 영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직장생활 너무 하기 싫어하고요. 지금 간두고는 싶은데 간두어도 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인데 간두진 않고 어쨌든 열심히 다니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이제 경인이 신묘는 또 좋아. 봄으로 가면은 목을 푸는 사주는 무조건 좋은데 이게 사주 자체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용사를 지어요. 문제는 없는데 일단 경인 신묘 더 잘 나가겠죠. 왜 목이 돈이니까 목왕대도 왔잖아. 목이 좀 뿌리를 내리고. 이름도 더 알려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름은 어차피 시에 말년에 병화 보고 빛이 때문에 알려진 건 사실이고
또 시에 이제 인이 있으니까 호랑이 노릇한다는 게 큰 소리 친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사주 자체는 병인시를 기가 막히게 잘 탔잖아요. 병인시가 아니면 죽도밥도 아니잖아. 별볼일 없잖아. 그러니까 시 하나.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인시에 스스로 안 해줘요.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렇게 이런 좋은 사주가 나올 수가 없어. 좋은 사주. 낮에만 고집하잖아, 의사들이. 낮에만 하니까 음양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야. 이런 좋은 사주를 타고나려면 인시 다 갑목은 병인시가 최고거든. 근데 이 인시에 누가 해주냐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재들이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 집에서 나는 수밖에 없어. 인재를, 인재가 좋은 시, 전부 낮에만 태어나니까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재들이 안 나와. 우리나라 의사들 각성을 해야 돼. 선생님, 이분이 퇴직을 하면 회사 같은 데로 취직하고 싶다 하는데. 한다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 네네네. 그걸 녹이, 녹봉이란 말이에요. 말려는 녹봉이니까 다시 월급쟁이로 간다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왕지야. 묘가 있었으면 월급쟁이가 사업을 해요, 왕지님은. 왕지는 사업을 하지. 걸록이기 때문에, 걸록이란 그 자체가 녹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퇴직해준 사람은 다시 월급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회사 같은데 혹시 이사나 이런 걸로 한다니까? 중요 직책으로 가지 않겠는가 제가 말 얘기를 했거든요. 병인 때문에 갑니다. 예, 병인이 선생님 아니고. 그러면 남자들은 왜 저기 사막 대운이 되게 안 좋다 하잖아요. 예. 이분이 79세에 신자진 사막 대운이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79세 신자진 사막 대운. 삼합대운이 오면은 일단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무조건.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수. 그다음에 어떻게 돼? 갑목은 근이 있기 때문에 수다 목분은 안 돼요. 무조건 저 신장이야. 신장, 관광, 전립선이야. 무조건 수. 그쪽에 문제가 오겠죠. 병화의 문제는 안 올까요? 수다 화채. 병화? 네. 병화는 인이 있으면은 안 괜찮아요. 생지가서요? 병화 인의 생지거든요. 네네네. 이분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제가 저번에 부인 거 올렸었거든요. 100억 넘는 부자라고. 근데 초등학교 동창인데 젊었을 땐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 이분이? 25세. 25세면 경솔이야, 경솔. 유학 가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임계가 배우자 공예, 임계가 있는데 초출신이 없죠? 그러면은 무조건 나이로 바라겠죠. 경솔이야. 근데 이 갑진 때문에 좀 떨어져 살았을까? 떨어져 살지는 않았었어요. 떨어져 살지는 않으면 좀 주말부부 뭐 그러지도 않았고? 예, 유학 가서 뭐 계속 아이 새 키우느라고 계속 같이 붙어 살았거든요. 여자 집착이 좀 심해요? 그렇게 좋아는 하지만 집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자 집착이 심해. 그랬죠, 옛날에? 예.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경솔인데 쳐도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잖아. 경솔 개강이고. 차도 직장 변동수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결혼해서 그냥 계속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부인은. 지금까지? 네. 처 입장에서는 갑심, 갑자, 제가 두 개 있잖아요. 활동 무대가. 직장 좀 변동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예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네? 예, 네, 전업주부로만 그냥 살았어요. 이분은 사업하면 안 맞죠? 사업할 것 같진 않지만. 사업도 되지. 원래 목표 사주들 사업도 된다 했잖아요. 근데 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묘시에서는 갑목의 왕지죠. 왕지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 이 걸록이죠. 록. 록이 되면 월급쟁이로 가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해.
그리고 선생님이 수레공망인 사람들은 사업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셨어가지고. 수레 이 사람 수레공망인가? 예. 수레공망인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 성격이 확실할 거야 아마. 예,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성격이 특별히 분명하고 약속 시간 철저히 잘 지키고. 예. 열 번 자러 가다가도 한 번 비틀어지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공망. 그럼 이분은 크게 문제는 없네요. 건강운이고 재물운이고. 네, 괜찮아요. 이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임진대운이 임진상로 걸리니까 뭐 치매 예.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봐. 치매요? 치매? 예. 근데 예. 임진상로가 이제 기억 감퇴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치매는 아니더라고. 나도 임진상로 걸린 사람들 보니까 정신 썽썽해. 그러니까 사주에 이제 거기 아주 흉작용할 때는 몰라도 진이 와서도 이 사주 사주에서 이제 신자진 수고는 짜지만은 치매까지 또 걸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진술충 해보면 이 핵이잖아. 술중에 정화 다 꺼져버려. 정화 정화 꺼지잖아. 정화가 정신력인데 그런 소지도 있네 있기는. 그러니까 그 79세 대운이 89세까지 연결된 네, 그 네, 나이에 그러니까 죽을 때 죽을 때가 아니 그럼 그분 이분은 79세 되기 전까지는 건강상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야 되죠 선생님? 그렇죠. 이분 자식 유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 딸 하나 아들 둘이에요. 자식이 화도 걸려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막 되게 스트레스 받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다들 잘 커가지고요. 지금은 네. 괜찮아요. 다들 똑똑하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그 병인 암 암체질 이게 일주에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체질 저 주에 상관없이 병인이 있으면 체질이에요? 아, 월주에 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분이 만약 병이... 잠깐만 요 여기 사무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예. 네. 아, 25세 유학 가서 결혼했는데 아니 아까 결혼을 빨리 했다면 경술이란 것이지 유학 가서 결혼했다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 아니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하고 간 거예요.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하고 유학을 네. 갔다. 초등학교 동창이어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갔다는 얘기죠? 예.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하고 유학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을목이 일본인데 아, 또 병화도 일본이거든? 아,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 가긴 갔네. 아 선생님 이분이 일본이고 병화도 을목이에요. 아, 아 일본이에요. 그럼 이분 말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나 아니면 병화가 떠서 그냥 일본에서 산다고 아니지. 해야 돼? 왔다 갔다 하겠지. 병화는 일본이고 인이 한국이잖아. 왔다 갔다지 이렇게 된. 아 그리고 요 49 대운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조금 부인이 감이 발달했는데 조금 약간 바람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부부 갈등이 많아서 이혼한다고 되게 한동안 막 몇 년간 되게 마음 갈등이 심했더라고요 부인이. 기축 누가 때문에. 이 바람을 폈다고? 남편이 바람 피는 듯한 분위기를 느낀 거죠. 예, 기축 때문에. 갑기야 번이라고 두 갑이 그냥 경쟁자가 붙어있잖아. 근데 네. 여기는 이 갑씨는 축신이고 난 자축합으로 누가 내가 피웠잖아. 아. 기토 하나 놓고 다퉜잖아요 갑목하고. 예. 자축합으로 내가 합의를 했잖아 자축합. 같이 살았어요? 아 살지는 않고
느낌상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던 거죠. 사축합이 육합이 부부합이기 때문에 부부처럼 행세를 했을 수도 있어. 학회를 갔는데 그 아는 여자였거든요. 그 남편이랑 같이 사진 찍어 보내준 사람이. 근데 같이 만난다고 안 해놓고는 부부처럼 찍은 사진을 그 여자가 이 부인한테 보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축합이 부부합이니까 그때 갑기합이래 자축하면 이 경쟁자는 아마도 안 했죠. 축신이잖아. 나는 화물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화물해했으니까 부부처럼 살았잖아. 이분은 첫째가 아들인가요? 아니요. 딸, 아들, 아들이에요. 인물도 다. 기축 때문에 좀 답답했을까? 지금 너무 답답해요. 저기 직장 가는 거. 기축 때문에 맞네. 이 격이 입고가 됐잖아. 아 예. 격이 입고되면 답답하다겠죠. 예. 격이 입고됐잖아. 격이. 지금이네. 지금 자축하면 지금이니까 지금 여자 문제가 있고. 환경이 답답하고. 예. 예.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막 여자 문제로 한 2, 3년간 부부간 갈등이 되게 심했고요. 뭐 지금은 직장 다니길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쨌건. 지금은 이제 격이 입고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럴 때 특별하게 어드바이스 해줄 말이 있을까요? 기축대운을 넘어가면 괜찮아. 이제 경인대운아. 앞으로 그냥 잘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5년간 좀 힘들게 살아. 네. 그래서 제가 부인에게 이혼하면 더 좋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이 더 좋아하니까 절대 이혼해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병인이니까.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이 사람 부인하고 잘 아시는가면? 예, 부인하고 친하고 가족 부부끼리 자주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거든요. 저 오늘 잘 부인 했죠? 일주가 뭐예요? 부인 일주가 경술이에요. 한번 궁합만 봐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경술? 예, 부인 일주는 경술이고요. 아니 일주만 봐, 일주만 시간을. 예. 경술? 경술이에요. 예. 인연이 있지 이렇게 되면. 인연이 있잖아. 아, 한 주가 같아서요? 그렇지, 이쪽은 그렇죠. 왼쪽. 그 여자분 띠는 어떻게 되세요? 을의 띠예요. 신의 띠예요. 신의 띠, 돼지 띠. 돼지 띠? 예. 그때 저번에 선생님이 남편은 사업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여자도 경술 개강이면 똑똑하잖아. 예, 똑똑해요. 항상 보려면 명궁을 봐야 되는데 명궁이 여자가 둘이 저기에요. 명궁이 여자가 자고요. 남편은 오예요. 자오 충해요. 자오? 예, 남편이 오고 여자가 자예요. 그럼 이미 안 맞네. 예, 안 맞아요. 이미 잠자리는 깨졌어.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지. 남편한테 잠못 웃구만. 아니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것도 그 잠자리 문제가 있잖아. 꼭 남자한테 몰아붙일 일을 안다고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